강의는 북스는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간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여러분, 스튜디오가 훨씬 화사해졌죠? 지금 기분 좋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은 챕터 다섯 번째, 수공업 발달과 화폐 경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아주 평이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공업 발달과 광산업이고요. 수공업의 발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고요. 또 인구가 증가했고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고 하니 내용을 보면 16세기 이후 부역제의 해이로 관영 수공업은 쇠퇴를 했고요. 민간 수공업자가 관청에 장인세만 납부하고 자유롭게 생산을 하는 형태인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선대제가 성행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인으로부터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 생산한 것을 다시 상인에게 되파는 형식이 바로 선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산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선 후기에도 분명히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맹아적인 형태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주 강조가 되는 그런 점입니다. 두 번째, 광업의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광물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동전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동전 대신에 은을 가지고 와라. 이것과 수출과 수입을 하자라고 하면서 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은의 광산이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 광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채굴을 하였어요. 하지만 17세기부터는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얼마만큼의 세금만을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광산 경영 방식을 보겠습니다.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상인인 물주에게 자본을 받아서 채굴업자와 채굴노동자, 재련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재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물주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산을 경영하는 데 어떤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덕대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CEO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덕대는 광산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혼자서는 채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 고용을 하는 거죠.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실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직업적인 전문 경영인인 CEO 그리고 노동자, 이 형태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체제와 아주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 광업은 이렇게 발달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덕대라는 단어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고급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광업의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 은의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잠채가 성행하였다. 잠채라는 것은 정부 몰래 채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다, 설정 수세를 실시하였다. 어떤 경영 방식입니다. 라, 정부에서 수세를 독점하였고, 마, 수세하는 은점이 크게 줄었다 라고 했네요.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청광의 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 맞습니다. 배경이었죠. 2번, 나는 은의 수요 중대로 이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몰래 채굴하였죠. 3번, 다 이후 정부에서 파견된 덕대가 광산을 운영하였다. 덕대라는 사람은 정부가 파견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물주가 고용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라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은 호조였다. 호조 맞습니다. 호조는 6조 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관청이었기 때문에 호조 맞습니다. 5번, 마 이후 설정 수세를 수령이 직접 관할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이건 역시 맞습니다. 원래 별장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이 별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냥 각 지역마다 수령이 알아서 좀 광산 경영을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수령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데 그게 바로 5번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 역시 맞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21회 고급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놀부는 부모에게 물려주신 그 많은 논과 밭을 저 혼자 차지하고 농사짓기를 쌓는다. 물 좋은 논에는 모를 심고 살찐 밭에는 면화하고 자갈밭에는 서수 깔고 황토밭에는 참외하고 비탈밭에는 담배한다. 즉, 놀부는 아주 아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참외나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도 재배를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흥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는 2월 동풍에 가래질하고 3, 4월에는 부침질하고 1등 전담에 운운 갈고 이집저집 돌아가면서 이영 엮고 구준날에는 멍석 말고 흥부는 자기의 땅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니는 어떤 노동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조선 후기에는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난다고 하였죠. 즉, 놀부는 분농이 된 사람이고 흥부는 빈농 노동자가 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라는 소설은 조선 후기에 쓰여졌던 소설이죠. 당시에 세태, 생활상, 어떤 사회상을 잘 드러낸 그런 소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국적으로 장시간 널리 확산되었다. 맞습니다. 2번, 광작과 상품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3번, 상업작물을 위해 관영상점이 개설되었다. 관영상점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번,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출현하였다. 덕대 맞습니다. 5번,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앞에서 짚고 왔던 부분이었죠. 이제 큰 두 번째인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중에 첫 번째 박스인 상업의 발달이란 부분에는 어떤 상인들이 있었는지, 즉 상인의 종류를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국가에서 허용이 된 상인인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은 상인인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허용받은 상인은 어용상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허용받지 못한 상인은 자유상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어용상인으로는요, 많이 들어보셨던 시전상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난전권을 가지고 큰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대부분 어디서 활약을 했을까요? 이들은 지금의 종로 1가, 2가와 같은 부분에서 활약을 했던 상인입니다. 이들에 비해 가장 대비되는 상인이 있다면 바로 사상이라고 하는 상인들입니다. 이 사자는 이렇게 개인 사자를 써서 국가에서 허용받지 못한 개인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사상들은 종로에서는 활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금난전권을 가지고 사상들한테 상업활동을 못하게 가로막았거든요. 그래서 사상들은 대표적으로 칠패라는 지역 또는 누원
송파 이런 지역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도성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죠. 서울 도성 밖의 지역입니다. 이거는 서울 도성 안의 지역입니다. 또 여러분,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나타난 상인 누가 있죠? 바로 공인들이 있죠. 또 지방 장시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은 보부상이 있을 것이에요. 다 많이 들어본 상인이겠죠. 이번에는 자유상인 누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혹시 보셨을까요? 드라마에서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활동을 전개했던 바로 만상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자유상인입니다. 의주에서 활약했던 만상, 그리고 부산에서 활약했던 내상, 또요 개성에서 활약했던 송상,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 외에 서울에서 충청 전라까지 모두 다 아우르고 다니는 경광상인, 이들도 대표적인 자유상인입니다. 이렇게 어용상인과 자유상인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쉽게 풀리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인이 나오네요. 이들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어용상인이다. 관청에서 공과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한다. 사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상인. 주로 칠레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활약을 한다.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약을 했다. 경강상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또 자유상인이네요. 경강상인은 한강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성장했고, 두 번째 송상은 개성에서 활약을 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임삼을 재배해서 청나라한테 팔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국에 지점을 설치했는데 그 지점은 바로 송방이라는 것이었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아주 잘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만상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의주에서 활약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청과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내상은 동래, 지금의 부산인 지역인데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거를 좀 여러분 빈칸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시와 포구상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장이 있는가, 이거는 어떤 상인이 있는가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시장들이 있었는가 라는 점입니다. 아이고, 당시 시장의 이름은 뭐였죠? 당시 시장의 이름은 장시입니다. 이 장시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 15세기 말에 처음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가 되어서 18세기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말에 설치되어 18세기 중에는 전국에 이르렀다라고 써있네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18세기 말 장시 중에는 광주의 송파장, 은진, 강경포, 덕원의 원산포, 창원의 마산포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즉, 큰 시장은 전국의 유통망과 연결되었다 라고 나와있네요. 엄청나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동하였다 라고 하였네요. 장시 이외에 또 포구라고 하는 것도 상품 경제 중심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구라고 하는 지점은요, 내륙의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가 됐던 곳입니다. 이 포구라는 곳이 하나의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한 것이에요. 그것의 배경을 본다면 물건들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야. 엄청 무겁고 엄청 커다란 물품들이 왔다 갔다 했다. 어디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랬기 때문에 포구가 발달하였구나 라는 점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고부상을 보면은 농촌의 장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대외무역의 발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대청무역입니다.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무역인 후시를 통해서 무역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일무역, 일본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화폐 유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여기도 밑줄 치고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숙종 때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숙종이라고 하면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와이프로 두었던 그런 왕이었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동전이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전황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였네요. 이 전황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발행량이 증가했음에도 유통되지 않아서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상평통보는 많이 주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는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화폐의 가격, 화폐값이 증가하죠. 화폐값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화폐 자체를 어떤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꼭 숨겨놓지 이를 시장에서 팔지를 않아, 교환으로 쓰지를 않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공급량이 적은데 공급량이 더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화폐 부족 현상인 전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황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참고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만상은 어딨나 유상은 어딨나 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만상은 의주, 송산은 개성이라는 점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는 읽어보세요. 세 번째 전황도 읽어보시고요. 저라는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6회 고급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좌의정 체제공이 왕께 아뢰기를 평시소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협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육의전 이외의는 금난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이 말은 어디서 들어봤죠? 바로 정조 공부할 때 정조의 신해통공이라는 조치였음을 앞전에 배웠죠. 정조는 조선 후기의 왕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원중보가 주조되어 사용하였다. 건원중보는 고려 성조 때 만들어진 철전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바로 답이 되네요. 2번 보겠습니다. 인삼,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것 맞습니다. 3번, 일부 농민이 광작을 통해 분홍으로 성장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8회고급 26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가를 보면 종묘 앞입니다. 종묘 앞에 있는 거리는 종로죠. 종로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은 바로 시전 상인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시전 상인이 되겠고요. 나의 칠패, 다의 송파 지역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은 바로 사상들이기 때문에 나, 다는 사상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이어 가의 상인은 평시서의 감독을 받았다. 이것 맞습니다. 평시서는 종로 내거리를 관할했던 그런 관청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니은 나의 상인은 주로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공인에 대한 설명이죠. 띠긋, 다의 상인인 보부상과 연계하여 전국의 장세를 지배하였다. 맞나요? 아닙니다. 보부상과 연계된 것은 맞지만 전국의 장치를 지배했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디귿도 아닙니다. 릴, 나다, 즉 사상은 상인은 신의 통공으로 도성상인에서 자유로운 상인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 맞습니다. 시장장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남전권이 없어지면서 이들은 이제 서울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답은 기역 니을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13의 고급 12번 문제입니다. 도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민요가 불리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말해볼까요? 이 민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산물도 부끄럽지 않건만은 타국 무라교학관이 백각전 장할 시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당했구나 라는 말을 통해서 타국 무라와 교환된다? 아, 무역이 활발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칠패라고 하는 시장을 통해서 아, 이건 조선 후기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 정부는 저화를 만들어 유통하려 하였다. 저화? 아닙니다. 상평통보죠. 1번은 답이 아니고 즉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중도화가 시중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어요 라고 했는데 이건 맞습니다. 중도화는 지금의 어떤 중매업자? 중개업자?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덕대가 물주의 자본으로 광산을 운영하였다. 이건 역시 맞죠. 4번 전국의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상이 있었다. 맞습니다. 아마 4번은 송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5번 강경포, 완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18회 고급 24번, 23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들의 본거지를 지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가게에서 장사의 기본을 배우고 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진출하여 송방을 개설하였다. 송방? 송방? 이는 바로 송상이 설치했던 전국 지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송상을 찾으면 됩니다. 송상은 어디 있었죠? 바로 개성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5번, 5회 고급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신문과 같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나타난 사회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역사신문을 보니까 정부는 금속으로 만든 화폐의 전국유통을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호주와 상평창은 물론 훈련도감 등 군영을 포함해 7개 관청에서 일제히 금속화폐 주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였네요. 금속화폐가 주조됐구나. 언제 때 신문인지 보니까 숙종 때의 신문이네요. 숙종 때 발행된 금속화폐는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당시 금속화폐로는 해동동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등이 있었다.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니은, 18세기에는 금속화폐가 많이 발행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인플레이션인가요? 아니죠. 디플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아닙니다. 니은! 18세기 후반에는 세금과 소장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이거 맞습니다. 리을, 지주나 대상인들은 금속화폐를 고리대나 재산축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거 맞죠. 그랬기 때문에 전황,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미음, 금속화폐의 주조에 사용되는 구리의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채굴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엄금하지 않고 민간인이 광산을 채굴할 수 있게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틀립니다. 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가에 18회 고급 34번 문제이고 가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땡땡박물관 화폐 역사실이고 조선 후기의 화폐입니다. 숙종 때 본격적으로 주조되어 라는 말에서 아하 상평통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시력과
조금의 한자 실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 원, 중, 보라고 쓰여져 있네요. 1번은 틀립니다. 2번은 더 눈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조선 개국 497년이라고 쓰여져 있대요. 이것은 개항 이후에 만들어진 동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립니다. 3번에 보면은 상평통보라고 쓰여져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5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챕터 6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6번째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구조의 변동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7세기 숙종 때만 하더라도 양반의 수는 아주 적고 상민이 많고 노비도 많은 형태입니다. 이는 조선 전기의 모습이 숙종 때까지만 해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종 때를 보면 양반은 아주 많고 상민은 적고 노비도 적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피라미드를 보면 역시 양반은 많고 중인은 적고 상민도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노비는 엄청 적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조선 후기에 오면 양반은 엄청 많아지고 상민은 조금 축소되며 노비는 완전히 축소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분제가 동요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분제의 동요는 양반 인구의 증가, 상민층의 감소, 외관 노비의 소멸, 그리고 설관 노비의 도망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양반층이 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층 내부가 결속이 되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는 권반, 향반, 잔반의 모습으로 스스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양반층이 굳건하게 그들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분제가 동요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반 민의 신분 상승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민이라고 하면은 여기 상민들과 노비들이 양반이 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민들과 노비들이 양반이 되었기 때문에 양반의 수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신분제가 동요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층민들의 신분이 상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군사적인 공을 세우는 군공, 그리고 납속책, 공명책 등을 받아서 양반이 됩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양반 족보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호적과 족보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양반이 됩니다. 또 이때 당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방법은 도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아닌 나를 아무도 모르는 다른 마을로 도망가서 내가 양반이네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당시에 가장 크게 유행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신분제 동요의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층의 증가로 양반 권위가 실추되었겠죠. 옛날의 양반은 지금의 양반, 조선 후기의 양반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양반과 새롭게 등장한 양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은 양반에서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을 우리는 향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 단어를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향전. 두 번째는 중간계층의 성장이 있습니다. 중간계층, 특히 서울 그리고 기술관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했죠. 그리고 기술관들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상품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사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부를 늘려가고 또 세력을 늘려감으로써 우리도 양반이 되어보자 라고 하면서 신분 상승 운동을 벌입니다. 서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소청 운동을 벌여서 이들은 영종조 시대의 청영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신분 상승 운동이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인 기술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입니다. 서울 호통에 자극을 받아서 19세기에 소청운동을 전개했지만 기술관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비해서 기술관들은 그 인구의 수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인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역사서를 편찬을 하고요. 또 위항 문학 운동을 벌입니다. 위항이라는 말은 거리예요. 거리에서 각각의 중인들이 어떤 문학 활동을 전개한 게 바로 위항 문학 활동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규장각의 서리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를 했고요. 이들은 시사, 즉 시를 만드는 모임을 조직을 해서 문학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확실히 발달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세 번째, 노비의 해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 역시 양민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상승운동을 벌여요. 동그라미 2번 신분상승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이들 역시 합법적인 방법 그리고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디로? 상민이 아닌 양반으로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점점 줄어들고요. 국가 차원에서 노비를 해방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비 해방의 과정에서 미음을 보겠습니다. 법제적으로 공노비와 사노비를 해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나라에는 노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분이 변동이 일어나는 방법은 원래 조선 전기의 신분의 구별을 확실하게 두었던 것에서 신분의 구별이 없어지는, 즉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7회 50번입니다. 자료의 내용과 관련되어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반층이 증가하고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등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하였다. 신분사회의 동요에 관한 글이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수령권의 강화로 지방 향리들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는 아닙니다. 향리의 존재는 수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령권이 올라감으로써 향리의 세력도 올라갑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분홍층의 향임직 진출로 향촌사회에서 향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양반과 새로 등장한 양반 사이에 권력 다툼인 향전이 일어난 것 맞습니다. 3번 서울은 통청운동을 벌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였다. 맞습니다. 4번 서민들은 족보를 위조하거나 납속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것도 맞죠. 5번 민간사회에서는 미륵신앙이나 정관록 등과 관련된 예언사상이 유행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아주 불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고급 실뢰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모든 백성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라고 써여있네요. 이 글을 통해서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양반이 되려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상민이요. 당시의 모습은 조선 후기에 관련된 모습이죠.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친형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이것 맞습니다. 친형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 집으로 시집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2번 납속이 행해지고 공명첩이 낙발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서울들이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되었다.
이것도 맞죠. 정조 때 이덕무, 박재각 이런 사람들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것 맞습니다. 4번, 향도가 대규모 불교 행사를 주도하였다. 이것은 고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5번, 중인이 시사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위향문학운동이라고 불렀었죠. 이번에는 큰 2번, 사회변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솔농민 봉규와 홍경래의 난입니다. 먼저 농민항쟁의 배경이 된 것은 탐관오리가 아주 부정하였고 삼천이 문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주 미약하였다. 디귿을 보면 농민의 사회의식은 성장하였다 라고 하였네요.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드디어 빵! 농민들이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먼저 농민항쟁의 양상을 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활, 낫을 들고 정부군과 대항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먼저 소극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도적이 되거나 뭐 단을 결성하거나 개를 결성하거나 하는 방법은 모두 소극적인 항쟁입니다. 적극적인 항쟁인 홍경래의 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는 지역 차별이 있었다 그래요. 특히 서북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서북 지역에 대한 세도 정권의 약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도 지역은 조선 후기 대천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중앙정부는 서울 특권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 지역에서는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 지역은요, 이게 우리의 한반도라고 한다면요, 여기 중국 당시 청나라와 아주 무역하기 편했던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별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청과 이렇게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무역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아주 폐해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 지역에서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하여 드디어 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도 세력을 보겠습니다.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의 지위로 영세 농민들, 그리고 중소 상인들, 그리고 광산 노동자들이 합세를 하여서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를 보면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내분을 계기로 정부군에게 결국 지게 되고 결국 진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의리를 보면은 중세 체제의 붕괴를 촉진했고 농민의 정치적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농민들한테 뭐야? 우리도 모여가지고 정부에 반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였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바로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지역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니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임술농민 봉기, 임술년에 일어났던 봉기인데 이는 1862년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밀란과 폭동이 일어났다. 이 임술농민 봉기라 하고 하는 것은 최고의 농민투쟁이었다. 그리고 함흥지방, 여기 제일 위에 있었던 함흥지방에서 아래에 있는 제주도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5번 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전국적인 밀란이 삼정, 즉 세금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세금을 개혁해보자 라고 하면서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여기다가 역시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 과정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농민당쟁이 점점 가라앉자 1863년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 역시 없애게 됩니다. 즉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니은을 보면 근본적인 신분제 그리고 지주정제를 개선하지 않고 부세제도만을 개혁하고자 했던 어떤 미봉책에 그친 것이었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와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11회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요즘에는 빈둥거리며 노는 무뢰배들이 3355대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마리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 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이라 부르고 결박하여 형주와 한성부에 잡아넣습니다 라고 하였네요.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요, 종로에서 상업활동을 벌였던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일반 농민들, 사상들을 괴롭힌 그런 글입니다.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죠? 바로 정조의 신해통공이었죠. 신해통공을 찾으러 가봅시다. 4번의 통공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나와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고급 16회 25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조 11년, 1811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하나의 힌트입니다. 땡땡땡이 일어났을 때 평안도 정주성을 점령한 봉기군, 평안도에서 일어났던 반란, 무엇이죠? 바로 홍경래의 난 관련된 글입니다.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분해방을 주된 목표로 내세웠다? 아닙니다. 신분해방이 아니라 정부의 전복이 목적이었습니다. 1번은 틀립니다. 2번,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뭉개하였다? 아니죠. 3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닙니다. 삼정이정청은 여기 임술농민 봉기가 배경이 됩니다. 4번, 중앙관서의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관련이 없죠. 5번, 몰락양반, 영세농민, 광산노동자 등이 참여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제 큰 3번인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가 낳은 사회적인 폐단이야 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조선 전기와는 다른 조선 후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번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균분상속, 아들, 딸 할 거 없이 똑같이 나눠주던 것에서 장자 중심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2번을 보면 남존여비, 그리고 제가 두 번 시집가는 것의 금지, 그리고 남귀여가 제도에서 친형제도로의 변화. 남귀여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오면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시집살이가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집살이가 어려운 말로 바로 친형제도예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겠죠. 17세기 이후의 사회현상 변화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이 혼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양자의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부계 위주의 족보를 편찬했습니다. 즉,
아버지 위주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쪽의 계보는 이제 상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3번,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일부 일처제, 그리고 재가의 금지, 남존 여비, 3종 지도라고 하네요. 3종 지도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따른다, 따를 종자를 쓰는 건데 이것은 여자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시집을 간 이후에는 남편을 따라야 하며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처지, 여자의 사회적 처지를 의미해요. 즉 아주 낮았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니은, 처와 처부의 소생에 따른 엄격한 적서차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고자료는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사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전기에 발달된 족보의 일부이다. 이 족보의 기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 자녀 기재는 출생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다. 아니죠. 출생 순서가 아니고 남자 위주로 쓰고 여자는 밑에다가 쓰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2번. 본가의 가계는 자세히 기록하였으나 외손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게 맞겠네요. 3번. 사위들도 기재? 사위 기재하지 않습니다. 4번. 딸이 재혼? 재혼 못합니다. 5번. 밑에를 보면 양자를 드린 사례는 거의 없다? 아니죠. 양자를 많이 드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급 8회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와 혼인제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조선 초기는 조선 전 후기와 달리 고려와 비슷한 사회 풍속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바로 그냥 우리는 보기를 보도록 하죠. 1번 장자 중심의 상속제도가 확립되었다? 이거 조선 후기죠? 2번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강화? 이건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3번 아들 없는 집안에는 양자를 드리는 것?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4번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동성동본이 이루어졌다. 이건 역시 후기입니다. 5번 고려시대와 같이 서류부가의 풍속이 행해졌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서류부가라는 것은 역시나 남자가 여자의 집에 처가살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5번째와 6번째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